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지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5시 좀 됐거든요. 밖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날이 굉장히 추워요. 거리에 있는 애들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화분이 한 48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제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 창들 이렇게 예쁜 모습 한번, 물은 이쁘게 들지 않았어도 그냥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우리 요 개구리 남매들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요 첫 번째 아이는 홍상생술이에요. 홍상생술. 요 아이도 이거 지금 자라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뿌리를 잘라가지고 요 뿌리를 다시 받은 거예요.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요 뒤에 아이는 몬타니아. 요 몬타니아고요. 요 아이는 슈퍼클론. 슈퍼클론인데요. 이거 아직 애기예요. 근데 이제 크게 키우려고 제가 이렇게 큰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슈퍼클론. 그러고 요 아이는 레드인데요. 레드. 전 요 아이를 보면은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요 아이가 10,000원짜리 조그만 거를 9월 9일 날 여기 분갈이 했다고 써 있죠. 이렇게 사다가 심었는데 지금 분이 이렇게 넘치게 생겨서 분을 다시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그래서 요 아이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동운철화. 동운철화인데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자크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데다가 이렇게 쌩얼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크게 길러보려고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치철화. 사치철화인데요. 얘도 이렇게 이두근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요 아이들은 레드플럼. 레드플럼인데요. 요 아이들 이쁘게 이렇게 물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서양 햇빛이라 햇빛이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멀로. 멀로 이두근생이 이것도 대품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로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도 큰 분에다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이거 로제. 저는 그냥 이렇게 물드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그냥 건강하게 튼튼하게 물은 안 들어도 좋다예요. 요 아이는 뭉크라는 아이인데요. 뭉크.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 블라썸. 핑크 블라썸인데요. 이렇게 핑크 색이 아주 예쁘죠. 네, 요 아이는 이런 아이, 이렇게 붉은 이렇게 색을 띈 아이들은 물을 주면 좀 물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안 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카트리네. 커트리네인데요. 요 아이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넘어가는 사장 햇빛에 아주 뭐 예쁘게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원종 에본이고요. 이거는 레드플럼. 이것도 레드플럼이고요.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카오스. 카오스라는 창인데요.
이거 지금 묵둥이에요. 근데 더 이상 안 자라고 이렇게 묵둥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립스틱. 이 립스틱도 길르던 아이가 뿌리가 좋지 않아서 잘라서 다시 뿌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짱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마디바도 아주 어린 거, 5,000원짜리 어린 거 사다가 이렇게 길렀는데요. 여기서 세 잎 정도 이렇게 새로 나온 이파리는 이거 다 새로 이렇게 자란 거예요. 많이 자랐어요, 우리 집에 와서. 네. 뭐 5,000원짜리니까 조그만 거죠. 그런 걸 사다가 이렇게 길렀습니다. 이거는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고요. 이거는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이게 노지에 있을 때는 잎끝이 까맣게 물을 들더니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졌어요. 개구리 삼형제가 이렇게 예쁘게 있죠. 또 요 아이는 비닐에 다이빙해서 산 창인데요. 창 노릇을 못하고 계속 여지껏 있다가 지금 이제 뿌리를 박은 것 같아요. 여기 아가도 이렇게 하나. 이름도 모르는 창이에요, 이거는. 요 아이는 샴페인인데요. 샴페인 요 가운데 요 얇은 색깔, 연한 색깔 나는 게 요새 성장한 거예요. 여기 자란 건데요. 이렇게 이두 금색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또 이 아이는 홍상생술. 이것도 조그만 애를 심었는데 이렇게 컸어요. 아주 건강해 보이죠? 이 아이도 에보니. 이것도 에보니고요. 이 아이는 톰슨. 톰슨인데요. 이렇게 입장이 두껍고 그냥 아주 이쁘게, 이거 우리 딸내미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건, 추석 때 선물로 받은 건데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도감마리아. 도감마리아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분에다가 옮겨 심어줬더니 굉장히 많이 컸어요. 여기 아가도 하나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요 뒤에 아이도 도감마리아인데요. 이거 둘 다 육종 도감마리아인데 요거 색깔, 요 아이는 좀 묵은 애 같고 요 아이는 신잎 같으죠. 그래서 보기에 요 아이가 더 입장이 두껍고 좀 덜 다져진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육종 도감마리아. 또 요 아이도 에보니인데요. 요거 에보니 쌍두예요. 그래서 물들은 이렇게 다 안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물은 잘 안 드니까 물은 안 들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조니 워커. 조니 워커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고요. 마디바. 마디바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에보니. 이 아이는 물이 많이 들었죠. 에보니. 그리고 여기 커다란 아이는 저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아주 대품이에요, 저것도. 여러분들 제가 나눔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릴 헬리아는 열흘 전에 뽑아서 말리고 있어요. 17일 오후 5시 마감입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물은 예쁘게 안 들었어도 건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화분이 500개가 채워질 것 같아요. 안 들고 온다고 하면서도 또 나가면 또 사오게 돼 있어요. 예쁜 애들 보면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